준호님은 수술한 얼굴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저 수술했는데요 라고 밝혀서 그 관상가 분께서 아 그럼 그분이 굉장히 용하신 분이군요 수술하신 분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홍사역 원장입니다 아 예 아무래도 전공의 시절 때 배웠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날은 뭐 눈, 코 이렇게 배우고 어떤 날은 가슴 배우고 또 그리고 재건 성형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마다 좀 따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또 쌍꺼풀 수술인데요 이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저런 수술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준호란 친구가 있어요 그 올림픽 그 유도 동메달리스트고 그 친구가 저한테 눈밑지방제 배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방송에서 그 관상을 전문으로 보시는 분이 준호님은 수술한 얼굴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저 수술했는데요 라고 밝혀서 그 관상가 분께서 아 그럼 그분이 굉장히 용하신 분이군요 선생님 저도 눈밑지방재배치를 했는데 그럼 전...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했대니까요 이미 저를 속일 정도면 그 병원이 참 원장님이 네. 선생님 말이 말씀해 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간단한 수술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가장 티가 안 나는 수술이라고 한다면 저는 눈밑지방재배치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은 결막 안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뭔가 수술을 했다 이거는 모르게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작용이 적은 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쌍꺼풀 눈매 교정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부을 때는 좀 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회복 속도도 차이가 나는데 이 눈밑지방재배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일관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수술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쌍꺼풀 눈매 교정 그 중에서도 비대칭인 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재수술 보통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원래부터 비대칭이 심했던 분이 첫 수술로 완벽하게 교정이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을 재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그 눈 뜨는 힘이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단순히 이쪽 눈을 적게 뜨니까 이쪽 눈을 많이 걸어야겠다 해서 많이 걸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소위 말해 역사까지 알아야지 좀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해서 그래서 쌍꺼풀 절개 수술, 눈매 교정, 특히 재수술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수술도 사실 그 절개 쌍꺼풀 눈매 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잘했을 경우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고 잘 안 될 확률보다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수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좀 수술하는 의사의 실력에 따라 좌우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어떻게 보면은 마음 편한 수술이 그래도 저는 어렵지만 그 자신 있는 수술이 절개 쌍꺼풀 눈매 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뽑은 눈 성형 난이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첫 수술보다는 재수술이 조금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